한 책 광고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단 하루라도 오랫동안 바라보자. 기억, 사람, 맛, 숨, 그리고 생활. 한마디로 일상의 순간을 발견하자는 말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낼 게 아니라 남들이 미처 찾지 못한 것을 찾아내자는 건데요. 발명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발견가는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랫동안 바라보시죠. 뭔가 발견할 겁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네. 사이다의 최규하입니다. 네. 최규하 씨.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네. 잘 놀았습니다. 별로 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표정이? 살이 좀 피곤해요. 선생님, 되게 피곤해 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제가 지지난주 네. 토요일 날 당직을 했고요. 토요일 날 당직이요? 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은 네. 저희 시민기자 행사 때문에 또 청남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좋았겠네. 이 가을에 청남대 갔다 오고. 그냥 놀러 가는 건 참 좋은데. 네, 놀러 간 거 그 아니었어요? 행사를 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러느라고 좀 피곤했어요. 극도의 긴장. 뭐 극도의 긴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저도의 긴장?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오면 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 휴가 갔다는 그 성 거기. 이번 청남대 기행에 갔을 때 네. 한홍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소 뒷걸음치다가 뭘 받는 격으로서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인데 그런 심오한 의미가. 좋네요. 이런 걸로 좀 때우고. 네네. 아 내가 진짜 오늘 오프닝이 네. 굉장히 좋네요. 좋죠. 예, 그동안 오프닝이 좀 별로였는데. 네. 오늘 단 하루라도 오랫동안 바라보자. 아 이거 별로였다 이러면 뭔가 좀 저항을 하셔야지 그렇게 바로 수긍을 하시면 제가 되게 수긍을 하고 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오프닝하고 뭐 마무리말 많이 하는데 뭘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거지 저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또 제가 너무 뭔가 저항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세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되게 요즘, 싸가지 없는 놈이 된 거 같아요. 아니 요즘 가을이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넉넉해졌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네. 아니 내가 이거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뭐 뭘 얘기를 더 할 게 있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나왔어요. 네. 멍때리기 대회라고. 아 멍때리기 네. 그 나 진짜 잘하는데. 단 하루라도 오랫동안 바라보자. 요 정신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그렇죠. 살고 그렇죠. 힘든 세상 네. 뇌에 쉼을 주자. 이런 취지로 그 아주 재미있는 그 퍼포먼스 무슨 뭐 도시놀이 연구 무슨 하는 그런 좀 재미난 분들이 멍때리기 대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예, 서울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야, 그 되게 재밌네. 제일 멍 잘 때린 사람한테 상을 네. 준대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모양이 있는 그 트로피를 주는데 예, 겉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색깔만. 네. 그냥 오로지 색깔만 금색인 그런 상을 준다고. 재미난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되게 재밌겠네요. 그래서 요게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해주신 말씀하고 그 네. 멍때리기 대회라는 아주 재미난 대회지만 또 속에 들어있는 것도 정신 같은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군요. 아 예, 좋네요. 아주. 아까 제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오늘 오프닝도 그런 대회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또 네. 뭔가 또 연관이 되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런 제가 날이군요. 좋게 포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말을 막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내가 너무 좀 마음이 급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랫동안 바라보자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계속 빨리 뭔가를 했어야 돼. 저를 좀 오랫동안 바라보십시오 오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뭐죠? 네,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 약간 부끄러운데요. 핫팬츠 여가수의 19금 바나나 게임. 네. 환갑 잔치 만나. 제목이 상당히 선정적인데요.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니야. 아, 오마이뉴스는 네. 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아, 포털 네. 보세요. 얼마나 네. 더 빡센 것들이 많은데. 네, 어떤 사연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10월 11일에 이소연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고요. 네, 잔치 어디까지 해봤나요?라는 제목의 저희 기사 공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응모해주신 글입니다. 네,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어학원 선생님의 아버님이 환갑을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필리핀에서 일한 지 넉 달째다.
그동안 현지인의 집에도 놀러가 보고 현지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도 가봤지만 환갑잔치는 처음이었다. 초대한 선생님은 잘 사는 집만 이렇게 잔치를 연다며 은근히 자랑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잔치집에 찾아갔다. 우리가 아는 잔치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달랐다. 파티 시작 전, 사회자가 나와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는 현지어, 따갈로그를 사용해 기도를 드리자고 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눈치껏 따라했다. 울던 아이가 뚝 그칠 정도로 조용해진 집 마당에 사회자가 기도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이브 밴드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 아슬아슬한 핫팬츠에 가슴이 훤히 드러난 옷을 입은 여가수가 때로는 록을, 때로는 발라드를 불렀다. 환갑잔치에 섹시한 여가수와 밴드가 등장하니 놀라웠다. 그 노래에 맞춰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추거나 클럽에서나 볼 법한 저질 댄스를 췄다. 그 누구도 눈치를 보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좋은 의미로 참 볼만했다. 사회자가 진행하는 게임 종목도 다양했다. 주인공 할아버지의 나이를 맞히는 사람에게 500페소, 우리 돈으로 12,000원쯤을 주는 뻔하고 단순한 게임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환갑잔치라고 해서 60살을 외친다면 틀린 답이다. 당시 할아버지는 45살을 원하셨다. 남녀가 나와 눈을 가리고 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더듬어 바나나를 빨리 먹이는 조금은 자극적인 게임도 있었다. 후끈후끈, 정말 불타는 파티였다. 함께 온 선생님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손녀에게서 몰래 할아버지의 과거 사진들을 빼돌려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라고 해서 행복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장성한 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우 오랜 시간을 일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코피를 흘려가며 번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샀다. 그게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전부였다. 후에 그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들에게는 밥을 남기지 말라고,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그게 그의 행복의 전부였고 그의 발자취였다. 유명인사가 됐거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그렇게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 청년은 자신의 철학에 있어 누구보다 고집이 센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또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은 따뜻한 노인이기도 했다. 이 장황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나는 왠지 모를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의 아버지가 역시 그랬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짝거리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꼬마 숙녀들을 보고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기득거리기도 했다. 국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여자아이는 핑크색 드레스라는 공식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꼬마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어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게임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누가 더 높게 쌌나 내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친척들 사이에 은근한 긴장감도 볼만했다. 몸집이 큰 내 또래의 대학생 손녀가 구석에서 혼자 숨어 밥을 먹고 있었다. 옆에 앉아서 왜 혼자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친척 어른들이 자꾸 살 좀 빼라는 핀잔부터 시작해 남자친구, 전공, 진로, 심지어 키우고 있는 강아지 문제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에 기분이 상했단다.
자기는 잔칫날이 제일 싫다고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답했다. 친척 어른들의 훈수에 상처받는 젊은이들은 어딜 가나 있는 듯했다. 그 밖에 회사 사람들을 잔뜩 초대해 인맥을 과시하는 사위,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옛날 얘기만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노인, 손님 맞이에 음식 준비에 애들 돌보기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며느리, 모두 한국의 잔칫날 모습 그대로였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았다. 파티가 한창일 무렵 맥주가 동나버렸다. 밤 11시쯤이었다.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한 파티 분위기를 봤을 때 맥주가 떨어질 시점이 아니었다. 파티를 주최한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파티 분위기를 깰 수도 없고 당장 방법도 없어 급하게 맥주 5박스를 더 구매했다. 그렇게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는 해프닝은 미봉책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다음 날 숙취와 피로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할아버지는 담배를 사러 동네 구멍가게에 갔단다. 구멍가게 주인은 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길 어제 가게 뒤 공터에서 동네 청년 3명이 출처를 모를 맥주 6괴짝을 쌓아놓고 병당 20페소, 우리 돈으로 500원쯤에 팔았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맥주는 보통 편의점 기준 한 병당 30에서 50페소, 우리 돈으로 700원에서 1200원쯤 한다. 그 맥주가 어제 잔치에서 사라진 맥주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할아버지는 그들을 집으로 불러냈다. 맥주 도둑들은 한 동네 젊은이들로 돈을 들고 도망을 간다거나 발뺌을 할 잔머리도 안 되는 허술한 도둑들이었다. 잔칫집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맥주 6괴짝을 빼돌린 것이었다. 나는 부자 할아버지의 처분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만일 이런 파티가 있다면 다시는 초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들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거야. 그게 다였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맥주값을 도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 자칫했으면 할아버지는 파티를 망치고 망신을 당할 뻔했다. 그런데 다시는 초대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다였다. 그는 동네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배를 줄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청년들은 맥주를 빼돌려서 본인들이 마시고 즐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잔치 음식을 비닐봉지에 가득 싸서 집으로 챙겨가는, 얼굴조차 잘 모르는 옆 동네 사람들을 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앉아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이스크림을 퍼먹던 노숙자 노파를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았다. 생일이고 잔치였기에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나누려 한 것이었다. 모두가 즐기고 있는 잔칫날 맥주를 빼돌리느라 가슴을 졸였을 청년들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다. 필리핀의 현실이었다. 잔치 주인공의 아량이 넓어 환영받지 못할 손님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운이 안 좋았다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필리핀의 환갑잔치는 그렇게 끝났다.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거기인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색다른 점도 있었지만 역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날, 그곳, 그 사람들의 뜨거운 잔칫날이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 색다른 목소리가 나왔죠. 누굽니까? 네, 누구냐면 두둥, 바로 이 글을 쓴 이소연 시민 기자입니다. 이소연 시민 기자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필리핀 현지에서 쓰신 글일 텐데 어떻게 지금 이 한국 이 스튜디오에 와 있느냐.
네. 저희 녹음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특별히 귀국을 하셨어요. 급거 귀국. 네, 급거 귀국. 저희가 급거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바로 비행기 타고 일로 오셨습니다. 네, 우선 저기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이 녹음실까지 오게 됐는지도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필리핀 어학원 학생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오늘은 시민기자로 여기 오게 된 이소연입니다. 여기 오게 된 것은 잠깐 휴가를 내서 한국에 일주일 정도 들어왔는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네. 마침? 네. 최규하 기자님한테 네. 네, 메일이 와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네. 또 한국에 오게 되었으니까 오마이뉴스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볼 수 있으면은 가보겠다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 필리핀 어학원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학원은 영어 가르치는 어학원인가요? 네, 영어.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다 영어 쓰지 않아요? 그럼 고객이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필리핀 어학연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국 대학생들도 한국인. 있고 네, 어린이들도 있고. 필리핀에 영어를 배우러 간 네, 외국 학생들. 외국인들을 위한. 네, 네. 한국인들이랑 뭐 일본인, 대만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어학원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시즌 때는 많아요. 시즌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나요? 12월 그 겨울 방학 시즌, 여름 방학 시즌. 겨울하고 여름. 네. 아 그러면 영어는 되게 잘하시겠어요? 아니요, 막 잘하진 않고 그냥 일상 회화 정도만 조금 해요. 일상 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업무 메일만 보고 일상 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인 거고 일상 회화 되는 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좀 쓰려 그러면 말이 안 나와.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 영어 이준호 기자님 영어 좀 하시잖아요. 아 됐습니다. 한때 너무, 네. 회사 출근하면 꼭 아침 인사를 영어로 하시고 안부를 내가, 영어로 묻고.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었나? 한때 그랬잖아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영어 공부 한창 하실 때. 그러면서 영어로 대화 좀 해보시죠. 아 방송 끝나고 할게요. 네, 방송 끝나고. 왜냐하면 청취자들도 영어 잘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자 근데 그 현지어 따갈로그어라고 나오던데 네. 혹시 지금 따갈로그어도 좀 아세요? 그냥 단어 몇 개랑 단어 몇 개요? 막 욕이나 소감 같은 거. 욕이요? 정말 궁금하다. 욕부터 배웠어. 아, 뭐 한마디 뭐 아무거나 한마디 좀 주로 좀 욕으로 좀 한마디 좀. 아이고 알아들으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 누가. 아니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어. 그래요? 혹시 알아들을 수 있나? 그러면 따갈로그어로 뭐 좀 간단한 거 뭐 한마디 좀 해주세요. 궁금해 어떤 말인지가. 힌디 꼬알람. 힌디 꼬알람. I don't know. 아, I don't know가 힌디 꼬알람? 아, 힌디 꼬알람? 아, 근데 왜 그런 말부터 배웠어요? 근데 약간 중국어 같다, 꼬알람? 모르니까. 그렇군요. 자, 이제 이 기사에 있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환갑잔치 안 하는 추세잖아요. 잘 안 하죠. 그렇죠? 요즘 환갑잔치 하면 사실 욕먹어요. 네. 젊다고, 젊은 나이에 무슨 뭐 이랬는데 필리핀에서는 환갑잔치를 많이 하나 보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필리핀은 일단 평균 수명도 아직 짧고요. 아. 네. 근데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면은 자기가 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크게 벌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 선생님 자랑하신 것처럼 좀 되는 집 네. 아니면 못한다. 되는 집. 아, 네. 잔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는 집이다. 좀 되는 집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여기 이 집 잔치에는? 거기에만 200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0명이요? 아니 내가 이거를 왜 궁금했냐면 막판에 보니까 도둑 맞은 맥주만 6개짝이래잖아요. 근데 총 맥주가 6개짝이라고 해도 이게 식구들끼리 먹기에는 많은 건데. 많은 거지. 먹고 6개짝을 도둑 맞았대. 예. 야, 200명이나 왔다니. 야, 그 진짜 좀 되는 집 아니면 안 되겠다. 네. 200여 명이나 와서 다 먹고 가는데. 왔다 가고. 네. 한 100명 정도는 그냥 와서 음식만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 음식만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 네. 그럼 거기도 우리도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부주 와서 얼마 내잖아요. 네. 그런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음식 조금
가져와서 나눠 먹고 그 정도예요. 아, 그럼 이 부담이 실제로 더 큰 거네.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사는 사람 아니면 진짜 엄두 좀 진짜 아니네. 우리는 그래도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좀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걸로 이제 퉁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퉁친다. 야, 이건 아니네. 이건 순전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네. 그리고 제가 좀 술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도 술 많이 마시나요? 술을 좋아한다기보다 그 엔조이 하는 문화 있잖아요. 아, 행아웃 해서 그냥 주말마다 나가서 해보고 잠깐만요. 들어오고. 여기서 최규하 기자가 행아웃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아웃 그냥 놀러 나가는 그런 그냥 그래? 술 마시러 나가는 걸 행아웃이라고. 그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되게 행아웃을 엔조이 하잖아 우리도. 아, 그렇죠. 에브리바디 행아웃. 그렇지. 에브리데이 행아웃.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 즐긴다. 아, 그러면 우리는 막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마시면서 마셔요. 이야기하는. 네. 근데 밤새도록 마시고 밤새도록 클럽 같은 것도 되게 우리나라 노래방처럼 열 서너 살짜리 어린애부터 80 먹은 할머니까지 들어와서 되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도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어딜 가든 좋아요? 노래하고 어딜 가나 노래를 듣고 춤도 아무데서나 추고. 아무데서나 추고. 되게 희한해요. 우리보단 더한 것 같다. 더해요. 우리는 춤은 잘. 그렇지. 노래는 좋아해도 물론 노래할 때 춤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만 우리는 그렇지. 그렇죠. 아무데서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야, 그렇군요. 자, 그 맥주를 괴짝으로 훔친 청년들 이야기 좀 해보면 거기 보니까 맥주 괴짝으로 훔친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음식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던 그 노숙자 노파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날 설사 있겠는데 아이스크림은 계속 드셨고 해물을 드시죠. 이걸 보면서 필리핀의 현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필리핀 어떤가요? 이게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가요? 네, 확실히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앵간히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하고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손 벌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아픈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길거리예요? 네.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 많아요. 범죄 같은 것도 범죄. 많고. 아, 필리핀도 총기 소지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합법이에요. 맞아요. 거기도 총이. 그래서 총기 사고 좀 총기 사고나 아니면 혹시 뭐 그런 총을 이용한 범죄 이런 것 좀 있나요? 예. 총이 사실 비싸서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못 쓰고 칼이나 그렇구나. 빈번하진 않고 네네네. 자기 조심하면 괜찮아요. 맞아요. 그 괜히 요즘 최근에 또 저기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필리핀에서. 무슨 사고? 그 한국인들이 저기 피랍돼가지고 아, 맞아요. 예, 살해당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종종 아니 좀 가끔 나오던데. 네. 그 필리핀에서 꼭 잊을만 하면 한국인들 피랍 사건이 나오고. 너무 그런 이제 공포 같은 게 좀 부풀려져 있긴 한데. 네. 또 한국에서도 밤늦게 혼자 다니고 이런 위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예, 너무 막 꼭 오바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필리핀 왜 이렇게 잘 갔다 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내가 물어주길 바랬지 지금.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저희 같이 일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겁을 주는 거야. 거기 가면은 뭐 가이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통째로 막 그 마피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다 인신매매 당했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겁을 먹어가지고 4박 5일 동안 리조트 밖으로 한 발짝을 안 나갔어요. 아, 맞다. 그랬다고 했었어. 네, 리조트 앞에는 그 총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 가드가. 그래서 아, 여기 안전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4박 5일 동안 놀았거든요. 되게 후회되겠다 지금. 그 뭐 하십니까? 다 한국말 쓰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냥 뭐 북옥 하와이 간 거랑 똑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막 찾아보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되게 바보 같은 짓 했다고. 확인사살을 좀 해주세요. 필리핀을 잘하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클럽도 좀 가고 그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괜찮아요. 필리핀 자기만 클럽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클럽 분위기는 어떤가요? 되게 우리나라 클럽 아직 안 가보긴 했지만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퇴폐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파티 느낌이고 막 할머니 들어올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컨츄리한 노래 나오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이제, EDM이라든가 뭐 이런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 클럽 같은 데 갈 때는 뭐 물을 따진다고 해서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즐기는가 보죠. 클럽.
훨씬 좋은 문화네요. 좋네요.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평일에도 좀 자주 가고 뭐 그런 건가요? 평일은 일하니까 다음날 일하니까 안 가고 네. 그냥 금요일 밤, 뭐 토요일 밤 이럴 때는 해 뜰 때까지 있다가 오고. 거기도 불금이라는 게 있나 보다. 네,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우리 질문이 너무 네. 술 너무 클럽 왜냐면 융흥 이런 쪽 질문이 너무 많네. 관심사가 그쪽이어서 어쩔 수 없어 지금. 아. 근데 술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마셔요. 제일 잘 어딜 가도 그래요? 네. 원샷이 뭐. 영어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만 쓰는 영어예요. 아, 아 굉장히 뭔가 이유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거의 딱 처음 만났을 때 원샷 하면서 한 잔 다 비우는 거는 거의 한국인밖에 없는 것 같아.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죠? 네. 좋네요. 자, 근데 우리 이소영 기자님은 필리핀에 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어요. 이제 4개월 좀 됐어요? 네. 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지 적응하는 건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저희가 워낙 호기심도 많고 네. 뭘 겁이 없어서 겁이 그냥 없어요. 아. 여기저기 많이 쏘다니고 좀 한국인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네.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중심을 둬서 좀 빨리 적응했던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현지인들하고 말이 된다는 얘기야. 아까 저기 뭐 회화 조금 이게 아닌 거야. 현지인들하고 저렇게까지 잘 4개월 만에 어울린다고. 아 제가 영어를 조금만 잘했으면 뭔가 좀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ABC 겨우 떼고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혼자가 계신 거죠. 네 혼자. 아 근데 부모님들이 좀 걱정 안 하세요? 처음에 되게 걱정하셨는데 그 수빅이라는 지역이 네. 어학원도 조금 있긴 한데 되게 미국이 옛날에 있던 예전에 그 맞아요. 미국 네. 기지 있던 곳 아닌가? 네 맞아요 맞아요. 발전소 있고 아니 조선소 있잖아요. 수빅 조선소. 한진도 거기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한진중공 그때 한창 한진중공 네. 사태 있었을 때 그 네. 얘기 나왔었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내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저기 오마이뉴스에 이 기사를 올릴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제가 항상 그냥 오마이뉴스를 즐겨 보기도 하고 네. 그냥 원래 전공도 글 쓰던 거라서 사실 돈 좀 돈? 공모전 좀 타보고 싶어서 공모 잔치 어디까지 해봤나 그냥 봤는데 마침 어떻게,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이 공모를 어떻게 딱 보셨군요. 메일이 왔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제 바로 응모를 하셨구나. 네 해봐야지 이러고 예. 네 그럼 지금 일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필리핀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아니요. 지금 잠깐 시즌 때 왔다가 이번 시즌까지 하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은데 그냥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참이에요. 원래 이렇게 여행을 나라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 그래서 이번에 공모전에서 얼마나 받으면 그걸 보태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신가 보다. 에이. 여기저기 막 좀 많이 어디 구속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죠. 그 어학원에서 일하면 그 월급은 어떻게 좀 충분히 받아요? 아니요 18만 원 지금 받고 그냥 아니, 방세랑 그냥 밥 먹는 건 무료 이렇게. 그래요? 쓰네요. 근데 그러니까 현지 사정으로 봤을 때도 좀 월급이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 알바 형식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약간 근로장학생 느낌도 있고 그런 네. 거예요. 공부도 거기서 시켜줘서 공부 겸해서 같이 하는 네. 거라. 그렇군요. 아이고 그럼 이거 굉장히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공모 꼭 드려야 되겠는데. 꼭 드려야 된다는 부담. 여러 번 심사는 또 따로 진행이 되는데. 왠지 그 돌아가시는 항공비라도 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데 이거 부담스러운데. 아니 필리핀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냥 네. 먹고 살만한 정도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뭐 힘겹게 여기 오셨으니까 네,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같이 계시죠. 네. 네, 뭐 인터뷰만 할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야기의 소재가 잔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치와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얘기할 게 없나 하다가 이 시사 타치죠. 근데 시사로 얘기하기보다는 저 예전에 보면 우리 국사책에서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그 중국 문헌에 뭐 저기 동이족은 뭐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뭘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잔치와 관련된 거 이야기를 좀 한번
환기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잔치를 좋아했는지. 네, 그래서 여기 딱 찾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아 갑자기 머리 아프죠? 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고 기억나세요? 국사 시간에 얼핏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 삼국지가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삼국지예요. 네. 그 조조하고 막 그 나오는 거. 거기에 위나라, 그러니까 조조가 세운 나라 위나라죠. 이 위나라 역사 기록에 동이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고구려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해서 나라 안 모든 마을에서는 밤만 되면 남녀 여럿이 모여 서로 노래하고 논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가 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어 이것을 무천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도 딱 때가 되면 밤낮으로 이렇게 놀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후한서 동이전에 마한조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귀신에게 제사드리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놀면서 중요한 건 밤낮이고 밤낮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춤을 추면 수십 명이 따라서 춤춘다. 저는 이 대목이 눈에 확 띄었어요. 이거 지금도 그러거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MT 갔을 때도 그랬잖아. 누가 하나 딱 노래 부르면 다 같이 이제 떼창. 아. 이 떼창의 기원이 상당히 오래 올라가는구나. 예. 그리고 저기 중국의 고대 문헌 양서에 보면 조선의 백성은 잘 논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잘 논다. 네. 제가 이걸 굳이 이걸 인용한 이유가 아 우리는 이렇게 잘 놀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 너무 일을 많이 하느라고 이걸 좀 꾹꾹 참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 얘기를 저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걸 좀 언급을 한 거예요. 너무 잔치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꾹꾹 참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그래도 참는 편이죠. 아, 많이 참는 편이세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아. 저는 이거를 좀 아니 이거 다른 나라 보면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북한도 그러잖아. 가끔 그쪽에서 홍보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칼군무 이런 거 추잖아요. 막 그런 것도 추고 대동강에서 막 해 저물 때 보면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남녀 네. 춤추고 다른 나라도 그런 거 많은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어두운 그 노래방에서 그냥 광란의 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소를 해서 정말 우리가 전통을 좀 계승을 해가지고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밤낮으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그럼 참 좋겠죠? 그럼 네. 되게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죠. 그죠?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이 기사에 댓글이 좀 달렸죠. 네, 네, 그 여기 아주 잔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또 우리네 이 잔치 모습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60여 년 전 우리 시골의 환갑 잔치 전경이 떠오르네요. 10명 중 환갑까지 수명이 주어지는 분들은 4명 정도. 네, 60년 전만 해도 있나 봐요. 그렇겠네요. 동리 가구가 100여 집 중 항시 쌀밥 먹는 집이 서너 집 정도. 그러니 있는 집의 환갑잔치는 인근 댐마을 정도의 축제였다. 돼지 세 마리 잡아서 돼지국밥 같은 것을 모두에게 포식하게 했다. 막걸리가 넘쳐났다. 3-4일간 지속했다. 오. 네, 모든 대화가 넘쳐났고 먼 곳에서 가야금, 피리, 검은고 소리하는 여인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아니 이게 60년 전이요? 네, 이분이 이제 60년 전에 자기네 동네의 환갑잔치는 이랬다라고 댓글을 써주셨어요. 1950년인가요? 50년대인가요? 50년대쯤 그렇겠죠? 되겠다. 네. 50년대. 그래서 아 그때만 해도 이 잔치할 때 검은고 막 이런 걸 탔군요. 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소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다 있었죠. 그렇죠.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 네. 서편제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서편제 보면.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을 이렇게 쭉 써주셨고요. 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 매일 음식을 한두 명분 더 하게 하기도 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했던 그 추억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딱 한 줄인데요.
나도 이런 생일 파티 해보고 싶다. 이분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 약간 그 여가수 쪽에 초점을 맞춘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핫팬츠의 네, 바나나 게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가본 환갑 잔치에서는 이것 차림의 여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핫팬츠, 2번 스키니, 3번 힙합바지, 4번 차도르, 5번 핫바지. 청취자 퀴즈 정답은 10월 28일 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퀴즈는 이 글을 직접 쓴 우리 이소연 기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네. 좋았을 뭔가 거예요. 막 응모를 하고 싶은 막 충동을 네, 느끼네요. 저도 응모하고 싶네요. 네. 근데 아까 차도르가 많이 들어봤는데 뭐죠 그게 차도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저도 이거 워낙 막 네. 바쁘게 막 이걸 문제를 내놓고 네. 안 봐가지고 차도르가 들어있는 줄 지금 알았네. 차돌박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전혀 관련 없죠. 네, 저기 이제 표정이 아주 받아들이지 싸해지네요. 않겠습니다. 네. 이런 저급한 유머에는 네. 네. 선물 소개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덴마크를 1년 6개월에 걸쳐서 심층 취재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에서 열리는 강연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월간 작은 책은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를 모토로 1995년에 창간한 잡지입니다. 이웃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생활글과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세상 이야기 등 좋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네. 자, 지난주 청취자 퀴즈 어떻게 됐나요?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4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응모해 주신 분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이거 한동안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그러게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 그러게. 네, 그냥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은 계셨어요. 어떤 소감이 나왔습니까? 네. 카카오 스토리로 이희숙님. 예. 네. 저희 엄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매번 이 사연 소감을 남겨주시는데 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지금 같이 살고 있을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난번 이야기 네. 기억하시죠? 뭐였죠? 그 원룸에서 그 네. 새벽마다 그 들리는 아. 그, 예?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에 대한 소감을 그렇군요. 네, 36회 방송에 대해 소감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지금 같이 살고 있을까? 그렇구나. 이렇게 네, 부모님들은 이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네. 그리고 김선님 페북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원룸촌에는 이런 일도 있군요.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크크크를 6개 사이다 사상 최고의 수위에 적잖이 놀랐어 용. 아, 이준호 기자님 중학생 아드님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 매우 궁금.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사요일이라니 앞으로 더욱 바빠지시겠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일단 참고로 저희 아들은 이번에 안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들었으면 분명히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물었을 텐데 네. 안 들었어요. 아유, 37회 저희 혼자 밥 먹는 자취남. 예. 그 간장게장 아니죠. 간장계란밥 이야기.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청취 소감이 들어왔습니다. 송지안님 페북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연호 대표의 신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언급하는 이준호 기자님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언급하여 재차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홍보하시는 두 분의 애사심에 탐복하여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7회 방송 오프닝에서 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전혀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 제목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런 오해를 남겨드렸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송지연님 아주 귀신 같네. 그것도 간파하고 있었네. 저희의 간악한 음모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지연님은요. 페북에 네.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음식 이야기였잖아요. 네네네. 침 상당히 흘렸습니다. 지금 해먹으러 갑니다. 간장 계란밥. 네, 네 그걸 그리고 나서 거군요. 빈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간장 계란밥 해드신 사진을 그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오. 근데 저희 기사에 나간 그 자료 사진보다 훨씬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난 그 37회 방송 때 그 우리 과구신 기자가 공개 구애를 했잖아요. 네. 거기는 아무도 응하지 않았나 보죠?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 예상했던 거군요. 아 왜냐하면 그 네. 기사에다가 네. 빚이 한 5천만 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누가 응해? 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응한다는 중요한... 거는 내가 쟤를 구조해줘야 된다는 뭐 그렇죠. 이런 의무감이 있기 네. 때문에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청취소감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우리 이소영 기자님 같이 방송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편하고 네. 재밌었어요. 그 저희 방송의 특징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항상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아 그때 이 얘기 좀 더 해볼걸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난대요. 지금 뭐 혹시 아 이 거의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아, 꼭 이 말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없습니까? 글쎄요. 필 따갈로그 욕을 했어야 됐나? 아, 난 그게 되게 듣고 싶은데 따갈로그. 예. 네, 하여튼 그러면 방송 끝나고 저희한테만 네. 살짝 알려주시면 네. 유용하게 제가 써먹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쓸 일이 많아요.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나는 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야간 장터가 열립니다. 그날은 밤늦게까지 아파트가 들썩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주점에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술 한잔 나누는 어른들, 여기저기서 손님을 부르는 상인, 다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럿이 모이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인데요. 바쁜 이유는 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시간을 늘리면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8회 사이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하, 깜짝 출연 이소연,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